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국어 이런 기초인데, 뭐 중학교도 쓰고, 고등학교도 쓰고, 공통적으로 쓰는 것들 하는 겁니다. 이제 문체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쓰는 체질, 문장을 쓰는 스타일, 체질, 스타일. 그러면 체질, 스타일, 개성이라고 그러죠? 이게 글, 문장을 길게 쓰냐, 짧게 쓰냐, 이런 개성을 문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외울 때는 문어는 구워 먹어, 이렇게 외워요. 뭐라고요? 문어는 구워 먹어. 화장하면 피부가 화려한데, 화장하지 않으면 피부가 건조하다. 많이 연결해서 쓰면 만연체. 간단하게 결론 내서 짧게 쓰면 간결체라. 문어체 반대는 구어체, 화려체 반대는 건조체, 만연체 반대는 간결체예요. 또 우유 먹으면 건강해. 우유체는 부들부들하고 간건체는 아주 세게 얘기하는 거, 부드럽게 얘기하고 간건체. 간건 건강. 이게 이제 기본 문체 8가지예요. 이게 문어체는 문장 못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말하는 것처럼 쓰는 거예요. 이건 문장자거든요. 그런 문. 이건 말투. 실장 대화처럼. 아, 거기 갔어요. 이렇게 쓰고. 이거는 공식적인 글쓰기처럼 쓰는데, 이건 말하는 대화들, 대화처럼 만드는 거예요. 화려체는 어떤, 그냥 빨간 사과, 빨갛게, 빨간 벌레가 먹은 것 같은 사과, 이렇게 해서 꾸며주는 게 많아요. 이건 수식어고, 수식, 장식이 많아요. 이건 피수식어예요. 화살로 날려서 딱 맞으면 피해자가 되죠? 가해자, 피해자, 원고, 피고. 수식어, 피수식어. 피자가 다 들어가요, 이게. 그죠? 능동, 피동 할 때도. 건조체는 이게 확 꾸미는 말이 없는 거예요. 만연체는 많이 연결한 거고, 간결체는 간단하게 결론 맺어요. 그러니까 간결체는 건조체일 가능성도 있죠? 자, 많이 연결하면 화려하기도 하는데, 요거하고 차이는 뭐냐면, 이건 단어를 꾸며준 거고, 화려하게. 화려체는. 만연체는 문장이 밥을 먹었고요. 먹고 학교에 가고 숙제를 하고 맞춤표가 없이 계속 이어져 문장이 많이 연결해. 이런 문장을 많이 연결 안 해. 간결하게. 우유체는 부드럽고 간건체는 아주 세게. 이거 말고 혼자 얘기하면 독박체, 남성이 말하면 남성체, 기도하는 것처럼 말하면 기도체. 이 체자만 붙이면 돼요. 문체에서 체자만. 그죠? 여자처럼 말하면 여성체. 그죠? 뭐, 캐릭터에 나오는 디지몬이 말하는 말투면 디지몬체. 그렇게 붙이면 돼요. 됐어요? 여기 다 있죠, 이렇게. 요 다 알았어요? 강건, 우유, 어? 간결, 만연체, 건조체, 화려체? 다 원래 아는 거였어요? 아, 그럼 설명했어야죠? 네, 아는 거 있었는데요. 읽어도 알았어요. 아. 자, 그럼 이거 한 개 했고, 두 번째는 사이소리 현상. 사이소리 어떤 단어,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이게 나무고, 이거 잎이죠. 그러세요? 그럼 쓸 때는 뭐를 추가해요? 응? 나무 잎이에요? 응? 시옷. 시옷, 여기 시옷음, 충강, 이게 사이소리예요. 두 형태소 단어가 합쳐지는데, 울림소리, 뒤에 오는 안 울림 인사소리. 나뭇잎, 나뭇잎 하는데, 요 시옷을 추가한 거거든요, 시옷. 촛불, 초하고, 불, 초하고. 밤길, 뭐 이렇게 바닷가, 그래서 시옷을 붙이죠. 지금은 그렇게 안 했어요. 단어와 단어 사이에, 단어와 단어 사이에다가 시옷을 추가한 거. 이거 무슨 소리? 사이소리 현상. 자, 3번. 국어를 지키는 오형제. 주제. 주제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심생각이라고. 중심생각. 이건 주인주자에게 펼칠제예요. 이 주제를 표시하는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글감이라고 그래요. 초등학교 때는. 이걸 소재라고 해요. 소재. 요거는 재료예요. 재료.
I. 이거는 어이야. 펼칠 때. 뭐 소재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있는데, 이게 주제랑 제일 가까워. 이걸 뭐라 그래요? 제. 이게 주제. 제라 그래요. 제제. 소재 중에 주제랑 제일 가까운 애는 제제. 이 주제로 들어가는 짧게 쓰면서 책 쓰면 뭐 써요? 뭐목? 눈목자야. 주제로 들어가는 눈. 그래서 제목.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화제. 화제가 뭡니까? 이렇게.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5형제예요. 근데 신문 기사를 쓸 때 이렇게 보면 크게 여기다가 크게 여기다 호기심 유발하게 쓰는 거. 어? 뭐 영웅이 지구를 지킨다 이렇게 쓰면서 뭐 영웅이 나오는 영화가 나왔다 하고서 이렇게 쓰는데 여기를 표제라 그래요. 표시된 대목 표제. 신문 보면 큰 글씨로 써 있는 거. 요거를 여기에 내용이 요약되어 있어. 핵심이. 이거를 부제라고 해요. 부제. 부제. 부수적으로 붙인 제목. 그 다음에 여기에 전문이 있고 6하원칙으로 전문이 있고 내용이 있어요. 신문 글 할 때 이런 표제와 부제가 나와요. 근데 어떤 글 할 때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주제가 나오면 주제 앞에 나온 거를 뭐라고 해요? 두 글자로? 제자인데. 앞에 나온 거. 앞. 앞제. 앞? 전제. 전제. 제자 들어가는 게 이렇게 해서 몇 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거 이거. 아, 이거. 이게 1번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위. 그 다음에 4위. 이거는 6하원칙 상황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5위. 그 다음에 이게 6위 전제. 여기 7위 표제. 8위 부제. 그럼 제자 돌리면 다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싸그리 해버린 거예요. 됐어요? 요 소재하면서 이걸 다 해버렸네. 됐어요? 응? 4번. 순수시, 순수시, 순수하게 시. 생각 쓴 거, 순수시. 이게 순수시 말고 그럼 뭐가 있냐. 계몽시는 교훈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거. 계몽시. 그 다음에 목적시는 목적시, 경영시, 경향시, 정치 경향 나타내는 거네요. 목적시, 경향시. 나중에 카프라고 나중에 배우는데. 어쨌든 정치 목적으로 쓰는 걸 경향. 정치 경향이 있다. 경향시라고. 순수시는 감정만 쓰면 돼. 감정. 순수한 감정. 사랑, 뭐, 슬픔, 뭐, 이런 거. 됐어요? 자, 5번. 이게 수사법이 말사를 수식하는 방법이야, 수사법. 수사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비유법, 변화법, 말법, 강조법. 근데 이제 변화되면 강조되고 강조되면 변화해서 이 두 개는 한쪽을 외워야 돼, 종류를. 근데 비유법에는 다 의자나 유자가 들어가. 기규법, 의인법 할 때 의자나 유자가 들어가. 근데 이 변화법하고 강조법은 외워야 돼. 이렇게 세 가지로. 근데 여기는 한꺼번에 그냥 표현법 쭉 다 써버렸네. 쭈루룩. 몇 개만 나오니까. 그죠? 이거 구분해가지고 다 배워야 되는데. 이 펴를, 펴 있는, 수사법 펴 있는 거 저번에 한번 주지 않았나? 국어 이론에 나오는 건데. 근데 이거 시험 맨날 나와가지고 한 번은 해야 되는데. 지규법은 여기 들어가겠죠, 지규법? 자, 이렇게. 돼지 같은 녀석, 같은 듯이, 여기에. 같은 듯이처럼 인양. 뭐라고? 같은, 뭐뭐 같은, 뭐뭐인 듯이, 뭐뭐인 양, 뭐뭐인 채. 이게, 요 단어가 있으면 직유법이에요. 돼지 같은 녀석, 돼지인 채 한다.
돼지 인듯이 한 논나. 하여튼 직유법이에요. 직접 비유해서 직접 이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안 나오는 건 은유법이래요. 은유법. 저놈은 돼지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는 직유. 이건 뭐라 그래? 은유. 요 단어 같은 뜻이 인양처럼이 안 나오는데 이 두 개가 다 나와서 저놈은 돼지다 하고 연결했어. 그럼 은유법이라. 근데 요 A도 안 나왔어. 저놈은도 안 나고 돼지 그래서 돼지. 응? 돼지. 돼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를 상징이라고 해. 현상의 특징만 보여주는 거야. 상징은 네 글자로 알면 되게 도움이 많아요. 상징이 뭐라고요? 현상의 뭐라고요? 현상의 특징. 자, 상징이 뭐라고요? 현상의 특징. 자, 요거만 하고 끝낼 거예요. 한 장만 하잖아. 그치? 상징. 이렇게 저놈은 돼지다. 이렇게 원관념, 원래 생각과 보조관념으로 비유하는 거. 그러니까 원관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관념, 원래 관념. 관념 뭐냐? 관념, 사고, 생각, 사상, 이렇게 이론, 관념, 생각관, 생각념, 관념, 사상, 생각, 사색, 사고, 이렇게. 원래 생각, 이게 원관념이고, 이거는 보조관념, 돕는 관념, 보조관념. 저 녀석은 돼지야. 그 녀석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돼지에 비유한 거예요. 이거를 비유, 빗대요. 이렇게, 빗대요. 빗대요. 이건 직유법. A는 저 녀석은 돼지다. 돼지 같은 녀석. 할 때는 같은이 나오니까 직유법. 저 녀석은 돼지다. 요 같은 뜻이 인양처럼이 안 나오면 은유법. 근데 돼지 이렇게 저 녀석을 얘기 안 하고 원관념은 생략하고 보조관념만으로 표현한 비유법은 상징, 현상의 특징만 얘기해줘요. 됐어요? 자, 다음에 대꾸. 대꾸. 대꾸하고 대조하고 대조는 뭐예요? 차이점. 뭐라고요? 성격이 대조되죠? 차이점. 그럼 성적이 비슷하면 대조예요? 비교예요? 차이점은 대조고 비교는 뭐라고요? 공통점, 유사한점. 공통적이고 성적이 비슷하니까 비교할 수 있는. 너무 차이나면 비교가 안 되잖아. 그런 경우엔 대조라고. 됐어요? 자, 대꾸는 뭐냐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렇게 주어서서로 주어서로서 이렇게 구절이 대립돼서 병립돼서 서 있는 거예요. 짝을 이루어서. 됐어요? 불꽃은 튀고 물은 흐르고 이렇게 하면 주어서서로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거를 대꾸라고 해요. 대꾸. 됐죠? 대조점은 뭐라고? 차이점. 비교는 공통점. 그러면 비유는 뭐라고? 비슷하고 유사하게. 근데 여기서 요걸 대비란 말도 써요. 가끔마다 대비. 그러면 이거는 대비는 색상 대비처럼 그런 것도 있지만 차이는 대비는 대조 비교가 합쳐진 거예요. 공통점 차이점을 다 생각해 보시라고. 됐어요? 응? 자, 다음 영탄법. 영탄은 영탄법, 감탄법. 이거는 놀부 능 감탄했다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뭐라고요? 놀부 느응 감탄했다. 감탄. 자, 이거는 응 답이에요. 응답. 이거는 뭐겠어? 놀람. 이건 누구야 하고 부름. 이걸 부르는 호칭이라 그래서 호출기처럼 호격이라고도 해요. 호격. 누구야 부름. 네 하는 응답도 영탄법, 감탄사예요. 감탄법이 이렇게 네 개가 있어.
놀람 부름 느낌 응답 감탄사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영탄은 뭐야? 놀람하고 느낌 이해되세요? 부름은 혹격이고 응답도 영탄의 느낌이 있는 것도 있고 됐어요? 이거 봐 감탄 놀람이잖아 놀람 느낌 느낌 중에 감탄 자 뭐라고요? 감탄사 감탄 느낌 느낌 놀람 이게 영탄법이에요 탄식할 탄하고 이게 놀란다는 말한다 영이야 탄식해서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자, 품사에서 감탄사, 독립어, 독립원이 있어요. 명사, 대명사 이런 것처럼. 이 감탄사는 따로 써. 그래서 영탄법도 이렇게 따로 쓰는데 감탄사는 놀부는 감탄에서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부름은 혹격이고 놀람, 느낌이란 감탄은 영탄이라고 한다고. 됐죠? 자, 다음에 점층범은 점점 층계처럼 올라가는 것. 점강범은 점점 내려오는 것. 근데 이제 점강법은 없고, 점층법에다가 다 점강법까지 한꺼번에 얘기해요. 나눠서는 점층, 점강이라고 하는데. 그럼 보세요. 자, 이건 나의 일, 가족의 일, 사회의 일, 국가의 일. 이렇게 커졌죠? 이것은 나의 일이요, 가족의 일이요, 사회의 일이요, 국가의 일이다. 이렇게 하면 커지죠. 근데 요거를 다시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요게 점점 조그만해졌죠. 응? 이렇게 점점 내려갔죠. 커졌잖아, 이게. 커지면서. 그럼 이건 정강법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점점 크기가 커졌으니까 점층법으로 볼 수도 있는. 됐어요? 점층, 점강? 응? 자, 다음 거는. 이게 점층점각 그러니까 점층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세하게 나눠서 어떤 걸 내려가면 점강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점층법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됐어요? 자, 과장법은 과장법 아주 크게 말하는 거죠 근데 과속법 아주 작게 말해도 과장법이라고 그래요 너무 작게 말하면 아이고 털어도 없어 이렇게 과장법, 실제법과 훨씬 크거나 작게. 둘 다 과장법이라고. 됐어요? 미화법. 이렇게 아름답게. 거지를 집어넣는 천사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게 대들보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 도둑이 있었더니 주인이 양상군자. 여기가, 이게 양이거든. 대들보 양. 양상군자, 도둑은 내려오시죠. 하는 거 양상군자. 이런 말 있는데. 에? 더 미화해서 예쁘게 얘기하는 거, 미화. 됐어요? 변소가 화장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반복법은 여러 번, 자, 한번 얘기하면 예시. 한 개를 얘기하면. 두 번 얘기하면 반복. 똑같은 걸. 예를 들어 얘기한 거 한 번은 두 개 얘기하면 반복 됐어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그리고 C 이렇게 얘기하면 열거법 됐어요? 에? 한 번 얘기하면 예시 두 번 반복하면 반복 이렇게 세 번 이상 되면 열거예요 됐어요? 응? 자 그 다음에 넌 네가 그러고도 밥을 먹냐? 똑바로 하지 않냐? 너 그렇게 해서 숙제 안 해다, 안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물음표로 끝나면 서리법, 의문문으로 끝나는 서리법. 됐어요? 응? 의문으로. 근데 어떻게 하면서 마침표로 끝났는데 이게 꼭 질문하는 느낌이야. 해석을 해보니까 이거. 그러면 서리법이라고 못 쓰고 설의적 이렇게 쓰면 돼. 서리법이 특징이 있다. 이렇게 서리적. 네, 수고하셨습니다.